최근 일본 AV 배우가 참석하는 성인 페스티벌이 지자체와 여성계의 반대로 취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성상품화 행사는 취소되는 게 맞다와 지나치게 보수적이다로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논란에 대해 한국 대표 성인 배우 생각은 어떨까요? 퀘스천리스트 김태형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데뷔 11년 차 출연 작품 수만 100여 편. 한국 대표 성인 배우 이채담 씨를 만나봤습니다. 기억에 남는 영화 제목 좀 있으시면. 떡국 열차도 있고 떡국 열차 있고요. 네, 그리고 물오징어 유쿠유쿠 유쿠유쿠 이런 거 이번 인터뷰 시작부터 쉽지 않습니다. 좀 기억에 남는 그래도 작품 엄마의 직업이라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를 선택을 하자면 처음으로 접해보는 그런 감정신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배드신을 찍는 거에서도 그 대사가 딱 떠오르거든요. 이제 딱 뒤를 돌면서 나를 욕하지 말아줘. 근데 그 솔직히 좀 여러 가지 내용이 그렇네. 최근 영국 BBC 방송까지 주목할 만큼 뜨거운 이슈였던 성인 페스티벌. 행사 장소부터 입장료까지 논란이 되면서 지난 4월 지자체와 여성단체의 반발로 취소됐습니다. 앞서 2023년 열린 제1회 성인 페스티벌에 참여한 배우 이채담의 생각이 궁금했습니다. 맨 처음에 수원은 뭐 학교 앞에서 하신다 해가지고 엄마들도 싫어하실 거고 되게 눈살 찌푸릴 거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 장소 역시 공공장소인 이제 한강에서 뭐 식당에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공공장소가 아닌 개인이 사적인 장소에서 하였다면 딱 즐겁게 하하호 하면서 정말 즐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논란이 된 입장료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금액이 정말 중요한 건 같아요. 그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들하고 식사를 하고 와인을 마시고 포토 한번 찍으면 끝인 거예요. 그게 350만 원이에요? 예. 저도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뭔가 바란 게 있고 뭔가 더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을 측정했다 생각이 들거든요. 성인 페스티벌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최 측이 오히려 규모를 늘려 행사를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영국 BBC는 한국은 성에 대해 보수적이라며 이번 행사가 취소된 과정을 주요 기사로 다뤘습니다. 처음에 저도 시작을 하기 전엔 보수적이었어요. 마음이 오니까 성적 취향은 다 다양하다. 범죄를 일으킨 게 아니고 서로의 합의하에 되면은 이뤄지면은 정말 아름답지 않을까요? 세간을 낄 필요도 없고. 성인 영화도 심의 기준이 엄격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행위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른바 공사라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뒤에 칸 수로 따지면 15칸 정도를 잘라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자기 사이즈가 좀 더 크거나 작으면 조율이 좀 되는 거고 스타킹 아니면 검정색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양말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고쪽 하죠. 예, 고쪽을 예, 감싸고 예, 묶어요. 이렇게 묶는 사람도 있고 파이어를 같이 감싸는 친구도 있고. 이거 수위 조절이 만만치 않습니다. 열악한 촬영 환경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7편에서 많으면 10편까지 찍어요. 에? 하루에? 짧게. 예, 예. 하루에 7편을? 맞아요. 예전에는 스태프분들이 AV팀에서 거의 20명, 30명 이렇게 계셨거든요. 우리는 진짜 막말로 이제 공사 테이프에서 테이프 한 장만 딱 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눈이 시선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되게 불쾌감을 많이 보이고 했었는데 몰입을 하다 보니 별로 신경 안 쓰게 되더라고요. 가족에게 성인 배우라는 사실을 들켜 크게 당황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내 친구 너 봤다더라. 그 말씀을 한마디 딱 하시는데 마음감이 교차되면서 근데 그거 하나 다짐을 했죠. 아빠 내가 이 바닥에서 꼭 성공해서 대스타가 되겠다. 그 다짐을 했었습니다. 직업에 대해 더 이상 부끄럽지도 힘들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건강한 성인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싶다고 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인을 다루고 있는 이런 매개체는 없어질 수가 없다 생각하거든요. 한국도 80 노인도 배드신도 찍을 수 있고 그리고 안방금장에 가서 엄마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은 게 저의 꿈이거든요. 성은 아름다운 거니까. 퀘스처니스트 김태형입니다.